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며칠 사이 큰 폭의 하락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 붕괴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별다른 지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다시 추가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명확한 역상관 관계를 보이는 달러 인덱스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하더라도 1310원을 돌파해내면서 장중 13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 이유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최악의 전망을 반영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8.7%, 블룸버그는 8.8%를 예상하면서 어쨌든 5월보다는 1에서 2%포인트 수준의 상승을 지금 예측한 상황인데 UBS의 경우에는 무려 9%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CPI 발표 전까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들고 발표 이후에는 결과에 따른 반응이 시장의 변동성을 안길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소송 이슈로 이래저래 복잡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 확장과 관련해서는 꽤 눈에 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플이 미국 기반의 웹3 기업인 크로스타워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수많은 파트너십 체결 가운데 그저 그런 하나가 아닌 것은 크로스타워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이 다름 아닌 인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크로스타워가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면서 NFT의 물결을 인도와 전 세계에 만들어내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곳입니다. 리플이 이미 5년 전부터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온 건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래저래 생각할 거리들이 참 많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온 날은 하필이면 이게 또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UN이 재미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다 인구 국가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무려 14억 명을 넘어선다라고 하는데 인도 시장의 확장성과 가능성에 리플이나 크로스타워가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이 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일종의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갖게 되는데 다름 아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전적이다. 뭐 이런 영상의 전체 구조가 이런 틀 안에서 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잦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약세장의 단기적인 어려움과 크게 대비되는 비전적인 환경들, 가능성,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소식들 바라보시면서 특히나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으시면 지금의 약세장을 이겨낼 나름의 단단한 마음 근육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흐름은 좀 더 악화된 모습입니다. 하반기 장세 분위기를 보여주게 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인데 2만 달러를 돌파해 내려는 동력보다는 19,000 달러를 지지해 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자리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22,000 달러에서 19,000 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3만 달러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본격 상승 랠리를 시작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1시간 차트 기준으로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지금의 조정 과정은 최근 22,000 달러 위로 이어진 상승 임펄스 1파동에 따른 조정파이고 해당 조정은 19,000 달러대에서 지지를 받아서 상승 3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관점에서 5파동까지 이어지는 상승은 3만 달러 이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름 긍정적인 부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데이브 더 웨이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는 날이지만 주간 MACD 모멘텀을 보면 이게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승 반전이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변동성을 보지 말고 차트 전체를 봐야 한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온체인 분석기업 글래스노드는 지금이 약세장 후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바닥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진 집단인 장기 홀더들과 채굴자들이 현재 투매 압력을 받고 있고 이건 약세장 후기 단계의 특징이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반납한 뒤에 채굴자와 장기 홀더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33%의 손실 상태를 겪고 있다. 특히 채굴자들의 투매는 2018년 약세장 때는 4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한 달 전에 투매가 시작이 됐다. 따라서 가격이 의미 있게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고 이건 바닥 형성을 위해서 좀 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 소셜 도미넌스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소셜 도미넌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얼마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 이런 걸 수치화한 겁니다. 센티멘트는 7월 1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소셜 도미넌스가 33.24%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사회적인 지배력, 이 소셜 도미넌스는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에 처음이다. 특히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현상은 역사적으로 좋은 신호로 여겨져 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역사적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역상관 관계를 보여왔던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 달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울트라 스텝 수준으로 아예 1%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위험 자산 대신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심리는 원달러 환율 상황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16원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에 131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건 2009년 4월에 1325원 이후에 가장 높은 건데 13년 최고치의 환율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를 보일 때는 유로화나 위안화가 이걸 어느 정도 저지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유럽도 중국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달러의 상승 고삐가 풀리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로화는 1달러에 근접하면서 20년 만에 1달러 패리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스테이블 코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 파이프라인 이 노드 스트림 1을 7월 11일부터 잠정 중단한 상태이고 유럽의 인플레이션 상황 역시 최악을 겪고 있다 보니까 유로화 가치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도시 재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위안화의 가치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하면서 2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경기 회복과 성장의 속도를 늦추게 만들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래저래 글로벌 경기 전반이 어두운 상황인데 이제 한 발 남은 큰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월가에서는 대부분 5월에 8.6%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은 앞선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었는데 그래도 하나같이 9%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UBS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려 9%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UBS는 지난달 휘발유 가격이 5월보다 11% 올라서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에너지 이외의 식품과 자동차, 렌트, 항공권 이런 부분의 가격 역시 많이 상승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지만 7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 갑자기 고개를 든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그렇다 보니까 달러와 역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이 반대 흐름, 어려운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이었습니다. 인구의 날을 맞아서 UN이 인구 전망을 제시했는데 내년 인도의 인구가 14억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세에 들어가는 반면 인도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세계의 공장 이런 타이틀은 머지않아 중국이 아닌 인도의 것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경제의 호황을 누렸듯이 인도 역시 노동력에 힘입어서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0세에서 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수준이고 15세에서 59세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8%대에 불과합니다. 35세 이하의 인구만 놓고 보면 이게 또 65% 수준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경우에는 노동 인구의 비중이 엄청 크고 여기에 세계 제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경우에 젊은 층의 소비력 역시 커질 거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대입시켜 보면 인도의 경우에는 규제 이슈,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이슈만 좀 더 명확해진다라면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도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바이낸스가 왜 와즐엑스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인사이트를 안기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리플 역시 인도 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리플의 동남아와 중동 책임자 나빈 굽타가 인도 방갈로와 뭄바이에서 3년 동안 공을 들여왔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4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주요 금융기관 5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ODL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리플은 인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인 3,500만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2020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요즘 약세장 분위기 또 인도에서의 규제 이슈의 불분명성 때문에 다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좀 더 길게 시간을 들여서 보면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온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프레임워크가 과도하고 규제 명확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리플 측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ODL 출시, 그러니까 인도를 대상으로 한 국경 간 송금망을 구축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빈 굽타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그동안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왔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번에 리플이 미국 기반의 웹3 기업 크로스타워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바라보면 이게 또 다르게 보입니다. 두 회사가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XRP 레저 기반의 NFT 시리즈가 크로스타워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도입이 되고 XRP 레저 NFT 개발자는 플랫폼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크로스타워가 미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지난해 인도 거래소 지점을 개설할 정도로 인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크로스타워가 이번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에도 잘 묻어나 있습니다. 크로스타워는 우리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리플과 함께 인도와 전 세계에서 NFT 물결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잘 성공시켜보겠다 뭐 이렇게 밝혀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인도를 콕 집어서 인도와 전 세계를 같이 같은 위치에 자리하게 만든 것은 이 회사가 인도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매력과 소비력의 폭발적인 가능성을 가진 나라 인도, 어쩌면 머지않아 인도의 규제 이슈가 좀 더 명확해지고 나면 이제 슬슬 리플의 인도 ODL 개설 역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인도 시장과 관련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나사의 차세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포착한 지구에서의 46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모습입니다. 이름이 CS0723 은하입니다.
빛의 속도로 무려 46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가 인류가 만든 망원경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 망원경은 인류가 개발한 우주 망원경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인류가 현재까지 촬영한 천체 사진들 가운데 해상도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국가만 벗어나는 것만 해도 새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무려 46억 광년 거리에 있는 저 멀리의 은하에서 저렇게 찬란하게 별빛이 빛나고 있다라는 상황, 저런 모습은 지구라는 작은 별에 사는 우리를 조금은 더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다소 어려운 마음이 흘러가면서 위축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머나먼 우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의 단상을 또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트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저런 사진들도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또 사색도 하시면서 마음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